판사 바꿔달라 퇴짜 맞은 여당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8월 15일에 매기구이집까지 했습니다. 이준석이 알 거예요. 매기구이집이 역사적인 장소더라고요. 네. 지난 7월 11일 날 있었던 첫 성접대 룸사롱에서 있었던 일과 그 해당 숙박업소 시간이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 관련 인물들 특정도 했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 성매매 그리고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넘겼다. 근데 이 부분이요. 이준석 전 대표 측과 또 뭐 반대하는 측이 또 말들이 좀 다른 게 해석이 정말 성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공소시효 지나게 넘긴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무혐의가 성상납, 성접대 입증이 된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전문을 7장을 다 보니까요. 예. 성상납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판단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하. 아직 전혀 안 했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성매매는 이제 시효가 5년이니까 논할 가치가 없고요. 으흠. 문제는 이제 알선수재입니다. 문제는 접대를 20번 정도 했다고 주장하는데 7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20번의 접대가 하나의 죄가 포괄일죄가 돼야지 마지막은 이제 죄를 기준으로 보면 7년이 남게 되거든요. 예. 이게 포괄일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문을 보니까 포괄일죄가 되려면 이제 요건이 세 가지인데 으흠. 첫째는 이제 범죄 의사가 단일해야 됩니다. 예. 하나의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행 방법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경찰의 판단은 범죄 의사의 단일성이 없다.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쉽게 말하면 이게 앞부분의 성상납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오기 위한 목적이고 예. 그 다음에 또 몇 번 접대는 최태원 회장 사면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명절 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이기 때문에 예. 크게 고 세 개로 나눠 가지고 포괄일죄 세 개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되지만 으흠. 전체가 포괄일죄가 안 되기 때문에 으흠. 결국 이제 그 성상납 이 부분은 시효가 7년이 지났고요. 그 마지막에 포괄일죄 두 개가 남잖아요. 2015년에 추석 선물, 설 선물. 예. 이 두 개는 하나의 이제 포괄일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거죠. 뒤에 거는. 그러니까 성접대를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경찰이 판단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경찰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측근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 의혹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건 아닙니다. 투자 유치예요. 예. 그러니까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예.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은 크게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세현 같은 그 방송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정규 방송이나 언론이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예.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나아가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작출함으로써 그야말로 악질적인 무고 고의에 의한 이런 무고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게 증거인멸과 무고인데 이수훈 변호사님. 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성접대를 실제로 받았는지 안 부분지는 경찰이 안 들여다봤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발목을 잡힐 수 있지 않냐는 관측이 좀 많은데 이른바 7억 각서 얘기. 이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증거 인멸죄 같은 경우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김철근 정무실장 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왜 7억 각서를 써줬냐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시기에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거 이랬을 뿐이지 이준석 대표의 교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승훈 변호사님 시각에는 이것도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대표에 대한 무고죄 관련해서도
이건 결과적으로는 성접대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없었는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성접대 여부와 관련해서 증거가 불충분했다거나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무고죄 여부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성재 대표 측에서도 무고죄가 어려운데로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무고죄가 어려운 거죠. 왜? 성접대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정 변호사님 생각은 같으십니까? 전액이 다르고요. 지금 이제 무고죄 부분은요. 예. 일단 그 공소시효 때문에 이제 그 알선 수재만 예.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로 계속 넘기고. 수사하겠다. 나머지는 시효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경찰이 발표했고 음흠. 제가 알기는 이제 그때 술집에 마담까지 이제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변호사인데 예. 강신의 변호사는 직접 들었고요. 술집 덕계건이라고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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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제 그 경찰이 볼 때는 성접대 자체는 이번에는 판단 안 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그러게 무고죄는 저는 성접대 여부를 판단할 걸로 봐요. 판단한다면 결국에 접대 사실을 인정해서 무고로 송치할 이럴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증거 인멸은 또 떠나서 경찰이 보고 있는 게 범인 도피입니다. 어허. 뭐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7억 허위각서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범행을 이게 은폐 혐의를 예. 이게 그 도피식인 것처럼 이게 은폐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거인멸과 무고에 대해서 두 변호사님의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불송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윤리위원회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이래서 언론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 당국이 이 그 형사법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결정 해설이라고 그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직비 신청은 왜 하신 걸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 결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피 신청은 그런 것인데. 이준석 대표 어제 품시 결정이 오늘 기피 신청하신 거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제가 일견 보기엔 별로 뭐 그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국민의힘 재판부 바꿔달라. 왜냐? 채무자인 전주의 의원이 재판장과 서울대법대 동기동창이니까 바꿔달라. 근데 재판부가 거부를 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 공문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좀 논란이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다분히 뭐 정치적 공세를 한 걸로 보입니다. 황정수 부장판사가 앞으로 계속 가처분 그 심리를 해도 국민의힘에 유리한 판결을 내주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정하에 그렇다면은 조금 그 압력을 넣어서 만약에 황정수 판사가 조금은 마음이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 있으면 조금 그 추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별로 효력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예.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맞아요. 민사 51부가 있고 52부가 있는데 51부가 원래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예비적으로 이제 52부 하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부지법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바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반응을 내놨고 왜 국민의힘 이렇게 시간 끌기 아니냐 자신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연 전술 이준석 전 대표 본인 잡기 할 시간에 물가 환율이라 잡았으면 뭔가 그 본인 어찌됐건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 생긴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우선 참 이런 사안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죠. 그리고 전직 당대표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지 전혀 않는 것.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사 결과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오늘 재판부 바꿔달라 이런 것은 긁어부스럽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십니다만 예. 이렇게 뭐 서울대법대 동기니까 재판부 바꿔달라는 건 국민의힘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죠. 예. 그리고 특정 판사라든지 특정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 어떤 재판부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달라. 이것은 우리가 이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았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 그럼에도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수사는 진행 중이고 본인은 계속 가처분 신청을 낼 거고 뭐 유엔 재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뭐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간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대표 둘 다 코미디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힘이
불공정하다면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의 변호사가 뭐 판사하고 동기라든지 이런 사유를 들어야죠. 전주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예. 이분하고 이게 동기인 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일이 없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고. 뭐 유불리 따지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말씀하시면 계속.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유엔에 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만들랍니까? 뭐 민주화 투쟁하다가 독재 정권에 탄압받았습니까? 예. 이걸 왜 유엔에 가져갑니까? 당내 내분의 문제를. 저는 둘 다 말도 안 되는 게 역지 논리를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일단 그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사실은 이제 그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송치하지 않은 건데 당연한 결과라고 했죠. 근데 반응이 조금은 그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를 본인이 직접 받았죠. 아, 전 경찰 수사를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아, 경찰이 이 정도는 알고 있구나. 그런 게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시각도 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클로징 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장신구보다 태극기 배지가 더 빛난다는 김건희 여사 말씀해 주셨고요. 예. 국회의원도 참 좋은 직업이네요. 작어도 월급 받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초등학교도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라고 하셨고요. 예. 깔끔한 사과도 필요해요. 서영우 의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법이 더 강화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스토킹 살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